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전국 변화가 관심인 가운데 정부가 새터미를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미현 기자입니다. 내년에 새터민 전용 산업단지가 시범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 계획에서 새터민을 10% 이상 고용하는 전용 산업단지를 두세 곳 시범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신평산단과 예산 신소재산단, 충주 패션산단 등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전용 산업단지 안에는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됩니다. 또 새터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20%가량 인하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국내 정착 새터민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급변할 수 있는 전국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오는 2020년까지 인천과 평택, 당진항 등 14개 항만에 대해서 해경 전용부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KTX 운영권을 민간해줘서 113년 동안 지속돼온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내년 주택은 보금자리 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4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